저희가 국민의 숲이라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고위 테이블에서 읽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의 936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짜 젊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30% 이상이 2030입니다. 그 중에서 닉네임 판교 공돌이님께서 전해달라고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대로 넘어가게 된 직장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능과 내로남불의 5년을 경험했기에 그 다음 5년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힘에게 부탁합니다. 첫째로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되살려주세요. 저와 주위 동료들은 달리고 싶습니다. 설령 경쟁에 밀려도 좋고 그 결과의 과실이 적어져도 좋습니다. 경쟁의 출발선까지 이끄는 원동력인 교육을 강화하고 남녀노소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나 공정하게 달릴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주십시오. 한 번쯤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그리하여 도전을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장과 경쟁의 가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의지를 가진 누구나 크든 작든 과실을 나누어주고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실 아직 국민의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주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리내어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철학을 담은 당이며 그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분발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저희는 대선 때까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아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936건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예, 회의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